그래, 그렇게 가만히 있어. 고집을. 고집 좀 그만 부려!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야? 애 지우는 것도 하고 싶고 말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? 메일로 자료 보냈으니까 꼭, 꼭 좀 확인하라고 전해주세요. 과제하라고 연락 왔어. 뭐?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그러라고 가둔 거 아니야? 나 진짜 내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해?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내 말을 잘 들었어? 할 건 해야 할 거 아니야. 할 거 내가 해야 되는 게 뭔데?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거 뭔데? 엄마가 시키는 거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? 야! 조용히 안 해? 벗어나고 싶었다. 학교 갈게 그럼.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가서 과제든 뭐든 내가 할 거 할 테니까. 그럼 나와. 데려다 줄 테니까. 연락 똑바로 받아. 할 건 한다며. 안 데리러 가는 대신 늦지마. 엄마가 제일 오냐? 진짜 멈춰놔요. 다시는 그러지 마. 너 지금 어디야?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연락 똑바로 받아. 잠깐만요! 시작은? 단순했다. 진짜 무슨 일 있냐? 내 메일 못 봄? 아, 존나 답답하네. 학교 안 올 거냐?
헐, 쟤 최다희 아니야? 머리 뭐야? 최다 뭐야? 왜? 이상해? 아니 존나 이쁜데? 존나 잘 어울려서 뭔가 부자연스러워. 그게 뭔 소리야? 야. 아니 너 뭐야? 걱정했잖아 연락도 안 되고. 아 이제 괜찮은 거야? 응 괜찮아. 근데 답장은 왜 안 해? 아 나 핸드폰 없어. 왜? 뺏겼어? 깼어. 어? 깨버렸다고. 그니까 폰을 부셨다는 말이지? 응. 대박. 잘 왔어. 뭐야? 고생했다고. 야,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내가 살게. 나 근데 갈 데 있어. 뭐야, 어디? 와, 그래. 존나 예상했지만 존나 상처다. 미안. 다음엔 내가 꼭 살게. 됐어, 꺼져. 다음엔 내가 안 돼. 미안해. 정산 다 됐죠? 야. 엄마! 됐어, 안 됐어. 보내주신다. 알아서 해주세요. 야, 그럼 1학년도 정산 다 된 거지? 제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. 하준아? 하준아? 야. 하준아! 네? 아, 네. 너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아니요. 그래, 알아서 처리를 해줘. 네. 자, 아니, 근데. 나는 커피 없냐? 나도 커피 먹고 싶은데. 고맙다. 2학년. 야, 최대가 학교 갔다 왔는데? 어? 애들이 봤대. 뭐야 이게. 와.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. 아직 안 끝났어. 저 어디 가냐? 최다.
어색하지? 잘 어울려. 근데 괜찮아? 이렇게 해도 돼? 몰라. 근데 그냥 해봤어. 왠지 나는 뭐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작도 안 했었는데 그냥 해봤어.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. 멋있네. 근데 솔직히 좀 무서워. 아, 나 집에 어떻게 가지? 아깐 별거 아니라며. 말이 그런 거지. 잘할 거야. 나 너한테 할 말 있었어. 무슨 말?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사귀자. 야, 너 다리 좀 그만 떨어. 야야야, 병째로 마시면 어떡해? 나 술이라도 마셔야겠어. 야야야야야야, 좀 내 쪽에 넣어야겠어. 너도 술 먹지 마. 물 마셔, 물. 근데 우리 사귀는 거 아니었어? 우리 사귀는 거였어? 얘가 진짜. 전화는 왜 염? 다녀왔습니다. 꼬리, 그게 뭐야? 하고 싶어서 해봤어. 뭐? 하고 싶어서 해봤다고. 할 수 없었던 말을 뱉는다. 할 건 한다더니 고장 나가서 한 게 그거야? 할 거 다 했잖아. 학교도 가고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고 통금까지 지켰는데 뭐가 문제야? 진정해! 아, 이따 문제. 나 폰 고장났어.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. 시간 맞춰 들어올 테니까. 그게 진짜 직면이니까. 그냥 해봤어.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. 부딪히면 또 상처받을까봐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. 연재. 어? 야식 시켰는데 뭐 드실? 난 됐어. 이따 야식 왔는데 먹는다 그러면 진짜 그때 죽는다. 진짜 안 먹어? 안 먹어. 닭발 시켰는데. 됐다고. 가 좀. 에이, 어차피 나올 겁니다 진짜.
아빠 한국 왔다. 과자 이름이 냈다고요? 저 말고 누가요? 과대가 내고 갔어. 네? 학생 아파서 결석이라고 조교가 대리 제출도 받은 모양이야. 과제가 왜 두 개인지 설명해 줄래? 그냥 제가 낸 걸로 처리해 주세요. 이러면 감점인 건 알고 있지? 네. 죄송합니다. 머리 바꿨네? 이제 계속 학교 오는 거야? 하준아. 응? 내 과제 왜 네가 냈어? 네가 학교를 안 오니까. 그렇다고 말도 없이 내 과제를. 그러게 네가 싫어요. 내가 내게. 뭐? 너 때문이잖아. 이제야 정신 좀 차리나 했더니. 직면에 상처받지 않는 법은 없다. 좀 불편하다. 너 자꾸 이러는 거. 나 진짜 좀 불편해. 뭐?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. 먼저 갈게. 뭐 하는 거야? 나! 나! 불편해. 나도. 너랑 친구인 거. 좋아해. 뭐? 좋아한다고. 좋아해서 불편해. 너도 나 없으면 안 되잖아. 착각하지 마. 너 그거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. 상처를 보는 것부터 직면이니까. 근데 이건 뭐야? 아니 그냥 아 고맙다 야. 잘 씻어줘요? 응 잘 씻게. 왜 저기 아까부터? 야, 너 사귀는 도중에 고백 받아갔냐? 뜬금없이 무슨 개소리야. 난 받아봤다. 아 진짜 여자친구도 없는 새끼 무슨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받아. 이 새끼 완전 개웃. 야 잠만 너 설마 걔한테 고백 받았어? 와 아니 그러니까 언제 아니 언제부터 사귀었는데 걔랑? 됐어 몰라도 돼. 아 이 친구 요새 아빠 굉장히 대단한 친구네. 뭐라고 고백받았길래 그렇게 좋아해? 응? 나 드러나보자. 너도 고백하게? 아니 내가 고백할 사람이 어딨어. 애기에는 오글거리는 거 싫어할 것 같은데. 아 그지 걔 뭔가 싫어할 것 같아. 그지 그지 소문꾼이 어디 있을까? 정신 먹어. 아 그래 여기. 야, 아이씨 나 팔자도. 야 빨리 와.
날도 비가 내렸어. 시간이 멈췄으면서 close your eyes. Think about the time. Baby, you're so beautiful. 못되겠어 두 눈에서 you're so fine. Can't take my eyes off you. 너는 정말 향기로워. You're just like a rose. 항상 나를 눈부시게 하네 like the sun. Everyday and night 네가 생각나. 내 맘에 잡힌 You make my heart beat. You just like the rain. Just like the rain. Just like the rain.